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에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자, 전편에서 왜 밀당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밀당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밀당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밀당을 하고 싶은지. 밀당은 절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둘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기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상처받기가 싫은 그 마음은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올가맨다거나 부담스럽게 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 쉬워요.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지치는,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표현이겠죠. 나는 이만큼 좋으니까 이만큼 표현을 하는 건데 상대방은 요만큼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단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만큼을 좋아해도 요만큼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둘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을 요만큼만 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표현을 이만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다른 거일 뿐이에요. 밀당은 그 서로의 표현의 차이를 좁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일종의 배려심인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콰트로 치즈 와퍼를 오지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콰트로 치즈 와퍼를 한 개를 사줘요. 어떨까요? 맛있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콰트로 치즈 와퍼는 짱이거든요. 근데 저는 콰트로 치즈 와퍼라면 두 개를 먹어도 세 개를 먹어도 안 질리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두 개를 세 개를 입에 넣어줘요. 먹여줘요.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배불러. 배불르죠. 부담스럽죠. 거북하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먹는 양이 있으니까요. 밀당도 똑같아요. 내가 두 개 세 개 먹는다고 해서 두 개 세 개를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양만큼 한 개만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만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사랑으로, 그리고 부담스럽지 아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요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밀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 맞춰가려는 노력인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